자, 그런 다음에 제일 힘든 토끼 그거 카라부터 해보겠습니다. 그죠? 자, 카라 꺾이면서는 어디로 갈 거냐 하면 여기서 2.5 내려온 점. 여기에서 2.5 내려온 점 있죠, 그죠? 2.5 내려온 점을 잡아서 요거하고 우리 여기에서 2cm, 2cm 나갔죠, 그죠? 2cm 나가는 선하고 여기에서 2.5 내려온 선하고 합쳐서 요렇게 꺾임선을 먼저 잡아줍니다. 칼라 꺾임선을 먼저 잡아주고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아까 요게 원래 선이 요거 있죠, 그죠? 여기서 5cm 내려온 점 하나 잡아주고, 5cm 내려온 점 하나 잡아주고. 자, 여기서 우리가 뒷목을 안 그렸네, 그죠? 여기서 뒷목을 하나 빠졌는데. 뒷목을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려주고, 이 뒷목 치수를 먼저 재야 되겠죠. 그죠? 뒷목 치수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쟀더니 8.3이 나왔습니다. 뒷목이 8.3. 치수가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8.3이 나가는 점을 하나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얘들을 직각을 쭉 그려주고 난 다음에 칼라 폭을 몇 센치로 할 거냐 하면은 마찬가지로 한 7cm 정도만 할 겁니다. 7cm 이렇게 여기서까지 7cm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거 2cm를 그냥 그대로 평행선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평행선을 이렇게 그려주고. 그런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또뭘 구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나펠 끝점을 찾아야 되는데, 걔를 얼마를 할 거냐 하면은, 아까 8로 나눈 내 가슴 둘레 있죠, 그죠? 했더니 7.0, 10.75가 나왔어요. 여기에서 1cm를 더한 치수. 그러면 11.75. 11.75.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라는 얘기인가? 8분의 가슴 둘레 플러스 1cm 더인 추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 지점에서 이렇게 직각이 되게끔, 직각을 되게끔 이렇게 그려주는데, 요거 길이를 얼마를 할 거냐 하면은 8cm를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8cm를 했더니 여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8cm였어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 8cm하고 이거 5cm하고 이렇게 그려주고 나니까 여기 요점이 나왔어요. 2cm 아까 내려온 점 요점 있죠. 그죠? 요점하고 다시 뒷목을 아까 직각 그린 선하고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려준 다음에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5.5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5.5가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뒷목 아까 8.3이라 했어요. 했더니, 요렇게가 나왔습니다. 요렇게 해서 다시 직각선을 수정을 해주세요. 얼마? 7cm. 7cm 했더니 여기가 됐습니다. 자, 얘가 이제는 가라포기 요렇게 직각으로 먼저 내려주세요. 요렇게 내려놔 놓고, 자, 아까 이 선에서 몇 센치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거의 여기서 한 4cm, 4cm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4cm만 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도 4cm 올라간 점을 찾아서 여기 3cm. 자, 여기에서 4cm가 돌았습니다. 여기까지가 4cm고. 그런 다음에 요 같은 폭으로 연장을, 이 선을 계속 연장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연장을 시켜준 다음에, 4cm 되는 폭 지점을 지나서, 요 4cm하고 두 개를 먼저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세요. 시켜준 다음에, 여기서부터 3cm. 3cm 되는 점을 찾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다시 1cm. 안쪽으로 이렇게 옮기겠습니다. 1cm. 그런 다음에 얘하고 1cm를 먼저 이렇게 수정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 점하고 이 점하고 같이 연결을 이렇게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더 수정해주면 가라가 완성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칼라가 되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붙여서 떠주겠지, 그죠? 자, 빨간색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카라가 어떻게 되느냐? 얘가 나펠이 되겠지, 그죠? 이렇게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가 이렇게. 자, 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카라는 어떻게 되느냐? 카라는 요 위에서 요거랑 그죠? 그다음에 요게랑 그죠? 그다음에 요기서 이렇게 갖다가 얘가 카라가 되는 거고 결방형은 요렇게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자, 요게 뒷목 좀 있는데, 요점 있죠, 그죠? 여기서 한 0.5 정도 이렇게 살짝 안으로, 0.5까지는 안 돼. 0.3 정도, 요렇게 안쪽으로 살짝 넣어주세요. 이렇게 뒷목 쪽에. 자, 색 지금 좀 두꺼웠어. 얇은 걸로 다시 그리면,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더블 재킷 컬러까지 마무리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주세요. 앞단선은 얘들은 여기에서 맞춰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얘가 F1이 되고 얘가 F2가 되니까 얘는 얘대로 결방량 표시해줘야 되겠고 얘들은 얘대로 결방량을 표시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첫 단추, 여기다가 첫 단추를 하나 이렇게 잡을 거예요. 이렇게 잡고 여기서부터 10cm, 10cm, 10cm 정도 이렇게 잡아서 단추까지 둘, 셋, 넷. 자, 이렇게 해서 단추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얘들도 소매 너치점 해줘야 됩니다. 3cm 올라온 점 있죠? 그죠? 얘가 프론트 너치점. 그런 다음에 이게 소매 암홀 함 재보겠습니다. 요렇게 띠, 아유. 22.5, 22.5, 22.5가 나왔고, 너치점이 6.3이 나왔습니다. 6.3. 요렇게, 됐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앞뒤판 다 그렸습니다.